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장자권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 또 복 있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줄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받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큰 거부가 됐다. 그건 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이삭이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으니까 장자 이삭에게 에서에게 네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별미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포함이 됩니다. 하늘의 상속권.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복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은 바로 이삭으로부터 임하여 지는 복입니다. 족장인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 조상의 머리가 되는 이삭이가 자기 장자에게 보는 이 비는 복은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지도자가 되는 복, 유산을 갑절로 받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장자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천국을 얻었다 그래서 그 부수입으로 돌아오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을 받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받는 복이 야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큰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야곱에게로 가느냐 에서에게로 가느냐 에서의 조상에게로 후손들에게로 가느냐 야곱의 후손들에게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물줄기는 지금 이삭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나 다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항상 존중하게 여기고 항상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복된 축복권을 에서처럼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모든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향하여 저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가는 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예, 야곱이가 그 장자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이미 벌써 장자권은 에서에게 돌아갔는데 야곱은 얼마나 분통인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장자권, 그걸 이제 자기의 장자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국은 에서가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서는 전부 불신앙의 후손들, 모압, 암몬, 그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전부 야곱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열두 지파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결국은 야곱이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지혜로움을 다해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야 할 이 축복권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모든 별미를 준비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털이 난 염소털로 위장해서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전부 받는 것이 창세기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주는 이 축복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사모가 새벽기도가 끝나면 저한테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벌써 10년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 축복권을 쏟아 부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뇌가 좀 아파가지고 완전히 한 3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뇌가 뭐 전혀 뭐 여기 김종덕 뭐 닥터한테 가니까 뭐 여기에다 주사를 다섯 방을 놨는데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혀. 그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치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제가 완전히 손도 못 움직였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갖다 놓고 세 아이를 갖다 놓고 사모하고 이 네 분을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있는 정성, 저들이 별미를 안 가져왔어도 있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줬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도 그 축복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몰라요. 아직 자녀를 축복하지 아니한 분은 축복하세요. 축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온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아버지가 받은, 그 부모가 받은 축복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박장로님은 호성기 목사님한테 자꾸 머리를 들이미세요. 예, 머리를 들이미. 이제 호성기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67세입니다. 이제 3년 남았어요. 예, 3년 남.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 능력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예. 우리 목사님들은 누구한테 갖다 머리를 들여야 될까요? 누구한테? 우리는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안수해 주셔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새벽을 빠지면 안 돼요. 새벽에 나가야 돼요.
이삭이가 야곱에게 부어준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7장 8절에 보니까 형통한 복을 빌었어요. 첫째는 형통한 복. 야곱이가 거부가 되는 복을 빌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곱이가 재벌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되는 복입니다. 당대 최고의 복 있는 사람 되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당대에 야곱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세 사람이 거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이삭이 거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야곱이 거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저 압살롬의 이 공격을 피해서 야밤 도주할 때 바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때 그 바실리안이 거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거부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거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너는 형통한 자가 되라. 너는 당대의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형통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렇게 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부로부터 연방정부로부터 10만 불 받은 사람도 있어요. 10만 불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잘해야 1년에 한 6만 불 7만 불 세금 보고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 요번에 10만 불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거는 그냥 보조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아무리 1년 동안 사업해도 10만 불을 못 버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느 교회 성가대 하시는 부부 집사님인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장차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세요. 참 이삭이는요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듣는 것도 어눌합니다. 그런데 자기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너는 당대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 되라.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방, 정치, 외교, 세계사에 뛰어난 그의 후손들이 되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에 추가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거는 세계를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 세계를 다스리는 복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요셉에게서 나왔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야곱이가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가 그러는 거예요. 형들의 단은 내 단 앞에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절하냐?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아, 이 나오는구나 한 사람이. 그거를 야곱이가 이미 창세기 27장 28절에서 아버지가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이삭이가 어떻게 축복했어요? 영적인 복, 또 저주권, 축복권까지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0장 28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면 우리가 더 고난을 받고 더 괴롭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더 잘돼야 돼요. 할렐루야. 더 잘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잘돼야 돼요. 내가 복 빌어주는 사람 잘 돼야죠.
그리고 나를 향하여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은 잘 되면 안 됩니다. 저주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했는데 이제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야곱이가 또 누구를 축복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가 장자가 므낫세고 요셉의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엇비슷하게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축복기도 하니까 요셉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자고 이 사람이 차자입니다 하니까 야 야곱아 요셉아 나도 안다.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이 장자권은 에브라임에 가고 이 므낫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에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요셉이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요셉이가 장자권을 받았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함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또 저 남유다는 예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를 장악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누가 장악해요? 에브라함 지파가 장악합니다. 여로 보암이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해 준 대로 할아버지가 축복해 준 대로 이 후손들이 전부 이 장자권이 돌아갑니다. 유다의 장자권을 빼앗아온 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의 장자권을 빼앗아온 자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예, 다시 장자권을 회복한 때로부터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여덟 아들이 있습니다. 여덟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장자가 엘리압이에요. 둘째가 아비나다. 셋째가 삼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덟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럼 이새의 집안에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압은 장자인데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 여덟 번째 다윗의 길을 넘어갑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의 유다 지파가 다윗의 장자권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전성기를 유다 지파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까지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됩니다. 이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7장에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축복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우리 목사님 또 안 목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김용환 목사님 또 우리 정 목사님 우리 또 우리 박 장로님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이 위로 형님이 두 분 누님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67년도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67년도요. 67년도 6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나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갔으니까 거의 한 2, 3년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한 지가.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하여튼 저 때문에 저희 두 누님이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또 저희 형님들이 예수 믿고 또 조카들이 예수 믿고 저희 형님이 받아야 할 이 모든 영적인 복을 제가 다 받았어요. 저는 집에서 한 평도 땅을 받은 게 없어요.
유산이라고는 한 평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우리 장녀, 우리 큰 딸이 지혜가 거의 한 7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곧바로 들어갔어요. 뭐 인터넷 하더니 한 3천 명 큰 회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1년 컨트랙 하는데 뭐 세금 뜨고 다 해보니까 뭐 한 7년 전에 한 700불 가져오더라고요. 한 1,200~1,300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6만불, 7만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나 1년 컨트롤 하고 그거 예, 디덕트하고 내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더니 이 아이가 유펜을 들어가더라고요. 유펜을 들어가더니 1년 회사 근무하고 끝나고 곧바로 유펜을 들어가더라고. 근데 공부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더니 거기서 한 3년 공부하더니 또 이제 어디로 갔냐면 저 노스캐롤라인으로 또 갔어요. 거기서 한 2년 공부하더니 의대를 마쳤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지금 리딩에서 리딩이라고 하는 하스피탈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서 알렌타운에서 좀 못 들어가는데 거기도 다운타운만큼이나 아주 큰 도시예요. 예,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의사가 한 2천 명 돼가지고 큰 의사예요. 보니까 그 아이가 이 생각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로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한다는 거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그리고 공부를 7년 하고 지금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야곱이가 그 옛날로부터 또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예, 다윗이 또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차지합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여로암인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자도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차지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김종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꼭 요맘때입니다. 작년 요맘때 제가 연합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 김종환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1부 2부 설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1부 예배 한 300명 또 뭐 한 2부 예배는 또 그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50대 초반 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분이 우리 남편입니다 하면서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 그분이 지금 거의 1년 넘게 우리에게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 여기 연합계 새벽 기도 안 나가고 주일날은 일로 나가지만 예,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예, 제가 작년에 우리 조인순 사모님도 같이 갔죠. 명동교회. 예, 명동교회. 거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이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분이 서울대학 나왔고 고려대학교 교수예요. 아주 앞에서 찬양하는데 한 뭐 형보다 한 네다섯 살 밑이니까 한 지금 한 50대 초반이 좀 넘었어요. 그분이 찬송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1,700만 원, 한 달에 한 1,700만 원 받으니까 1년에 한 2억 받더라고요. 2억. 연봉 고려대 교수 하면 2억 받아요. 보니까 한 2억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그 부인이 강남에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하는데 해서 그분이 한 달에 11조를 1,700만 원을 드린대요.
11조를 많이 드리는 거지. 한 달에 17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 7천을 번다는 얘기예요. 많이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내는 11조로 인해서 목사님이 좀 목회를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최 장로님이, 최 목사님의 동생, 최 목사님 맞죠? 최 뭐죠? 아, 최유한.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안 목사님이 도와주니까 참 고맙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최 장로님이 나한테 설교 끝나고 오자마자 우리 조인순 사모님도 봤어요. 목사님, 내가 11조를 1700만 원 드리는데 3천만 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뒤로 밀더라고. 예배 끝나는데 이 강대상에서. 우리 그때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거기 오셨지. 예. 축복은요. 거기 한 70명, 8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보다도 더 11조를 많이 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달에 1700만 원을 내니까 얼마나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최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한 달에 11조 3천만 원을 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들이밀더라고. 이야, 예, 이 뭐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10조, 20조, 100조, 예, 몇천억이 아니라, 예, 몇천조 경. 요번에 이 미국에 뿌린 게 2조 원이라 그러잖아. 2조 원 달러. 미국에 뿌린 것만요. 2조 원인데 일본이 50년 동안, 1, 2차 대전 끝나고 50년 동안 그들이 1억 3천이 물품을 만들어놔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둔 게 1조 원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한 달 만에 다 뿌렸어요. 2조 원을. 2조 원 달러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제가 또 맨하탄에서 7년 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뉴욕 한복판 안에.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영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받을 수 있더라고. 이분도 벌써, 예,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5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5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인데 저 조지아에서도 오고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야, 우리 지금 부흥회 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김영철 목사가 와서 하는데 나 이런 부흥회 처음 들어봐. 너 와라. 자기 권사님이 자기 딸 자기 사이 오라 하는 거야. 주일날 왔다가 비행기 타고 케네디 공항에서 나가면 되니까 야, 와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독자와 함께 이제 끝날 판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건 내게 가져와서 내게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 하니까 갖다 주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기근이 끝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을 해줬거든요. 엘리야가 그 가정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통에 기름이 떨어지고 가루가 떨어져서 기근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명동에서도 했죠. 맨하탄에서도 했죠. 강남에서도 제가 3년 전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 롯데월드 그 110층인가 그렇죠. 요번에 새로 진 거 잠실에 그 바로 밑에예요. 바로 밑에 교회가 있더라고. 참사랑 교회라고. 교회가 참사랑 교회예요. 합동층 목사님인데 거기는 황순성 목사님도 거기 가서 한번 설교하라고 그분이 연결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3년 전에 거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 빌딩 바로 밑이야. 설교가 딱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는데 그 교회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녁 예배에는 자기 자녀들이 참석한 예가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다 오게 한 거예요. 손자까지 그분이.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예,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인데 얘들을 위해서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 다른 집사님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자기의 예배가 몇 시에 끝나니까 와라. 목사님이 호령을 하니까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연합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맨하탄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또 명동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랜스데일에서 한마음교회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는 나에게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 한마음 성도들, 또 우리 한마음 교회, 세계적인 머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세계적인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세요 하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눈 보라가 지금 비바람이 적은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지나고 그것이 지금 거의 제가 87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197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니까 한 48년 됐어요. 새벽 기도 한 지가 제가 예, 이게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야곱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의 장막이 무너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도 비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 야곱이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손자들에게 비는 축복은 후세들에게도 구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